좀 어둡게 나오네.
뭔가 색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내가 보는 색이랑?
20분.
말 안 했나? 아, 네, 저희 뭐 이제 앨범 작업 다시 들어가는데 담당을 좀 정해서 출발을 했거든요. 총괄 매니저, 이제 비주얼 총괄 매니저, 음악 총괄 매니저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이거는 뭐 저희들끼리 상의를 해서 정했었습니다. 관련된 영상은 뭐 조만간 나갈 테니 봐주시고. 내가 왜 그림을 그리고 있냐? 왜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왜 그리고 있을까요? 그냥 그리고 싶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뚜렷한데 한 시간 내로 다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제가 따로 다 그리고 나면 공개하겠습니다. 약간 슬럼프인가? 뭐 다른 게 하고 싶은 거. 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지 알겠네요. 뭔가 마음이 되게 편해지네. 사실 지금 투어를 하고 있을 시기인데 제목은 나중에, 이 그림의 제목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완성이 되고 난 뒤. 뭐 집중하니까 잡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은. 사실 그림의 기읍도 모르는 사람인데 재밌네요. 좋아하는 작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추상화 작가님들이라서
음악 만들 때랑 비슷하게 그냥 손 가는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순간순간 느낌. 공연도 못하고 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공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못해 못했던 공부들도 많이 하고 있고 나름 보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이 하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는 걸 수도 있어요. 첫 그림이 100호는 너무했나? 이거 생각보다 크네. 좋은 취미가 될것 같은 느낌. 평소에 뭐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드는 건 많이 하지만 그림을 그려본 적은 없어서 느낌이 다르네. 어머니가 그림을 그리시는데 다 엄마가 쓰는 붓이랑 그런 것들이라서 속성으로 배우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밝게 나온다. 아닌데 이 색감이 화면에는 잘 안 나오네. 아, 이 색깔이 안 나오네. 화면에. 색깔 되게 이쁜데.
어제 제가 그 슈티 질문을 받았는데 그거는 오늘이 아니에요. 내일입니다. 내일 슈티로 돌아옵니다. 얼마만이지? 되게 오히려 공연을 못하게 되니까 더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것 같아요. 공연을 하고 있었으면 제가 그림을 안 그리고 있었겠죠. 좋은 게 좋은 거다.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려나? 아주 그릴 것만 같은 이 느낌. 슬슬 갈 시간이 됐네. 아이씨, 다 못했는데.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가봐야 될것 같아. 틈틈이 작업해서 이제 트위터랑 위버스에 완성 작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물감을 다 쏟아오고 싶은데 다음에 오면 이제 못 만들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마르고 싶고 좀 터치를 해야 될것 같아. 토킹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